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들에게 피해 원금의 50%를 선 지급하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려고 보니까 선 지급금에 이자를 내야 할 수도 있다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내 돈을 돌려받은 건데 왜 은행에 이자까지 물어야 하느냐며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어떻게 된 일인지 취재하고 있는 정순영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은 피해자들이 펀드에 대해서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돈을 돌려달라 요구를 해서 은행이 50% 선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그 돈에 이자를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네, 기업은행은 지난 15일부터 펀드 피해자들과 약속했던 원금의 50% 선지급 동의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피해 회복을 위해서 더운 날씨에 연일 집회를 이어가던 피해자들은 선지급하겠다는 은행의 결정에 일단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요. 그런데 동의서에 사인을 하려고 보니까 이상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선지급된 돈 중 일부를 다시 은행에 돌려줘야 할 수 있고 심지어 돌려받을 돈의 이자까지 계산을 해서 받겠다고 적어놓은 겁니다. 피해자들은 사기 펀드에 속은 것도 분한데 준 돈에 이자까지 붙여서 다시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는 기업은행의 입장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피해자들 본인의 돈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또 돌려줘야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까지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하죠. 선지급하겠던 기업은행이 고객들을 위해서 결정했다라고 생색을 내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간단히 말하면 이번에 지급하는 선지급금은 잠시 빌려주는 돈이고 나중에 금감원에서 배상 금액이 결정되면 그 차액을 다시 돌려받겠다는 겁니다. 금감원이 결정한 배상 금액이 은행의 선지급금보다 적을 경우 피해자들은 그 차액만큼을 다시 은행에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돌려줘야 할 차액에서 이자까지 매기겠다는 것이 기업은행 측 방침인데요. 피해자들은 왜 피해를 준 은행에서 돌려받은 돈에 이자까지 쳐서 반환해야 하냐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궁금증이 여기서 하나 생기죠. 금감원에서 배상하라고 이제 하는 금액 자체가 은행의 선지급금 50%보다 클 경우에는 그러면은 거기에 이자까지 쳐가지고 더 준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행 측은 만일 금감원의 결정 금액이 더 많을 경우에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에 이자까지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선지급금은 피해자들 불필요한 회수를 위한 차원이고 운용사로부터 돈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해명을 내놨는데요. 라인펀드 같은 경우 타 금융사들은 무이자로 선지급금을 지급하고 있어서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네, 이러한 이자 문제 말고도 동의서를 살펴보면 돈을 받으면 기존 은행과 임원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하고 향후에도 고소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들어있는데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조항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은행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안내서에는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수용 동의할 경우 기존 은행과 임직원들에게 제기한 소송을 취하고 신규 고소 역시 불가능하다라는 조항이 달려 있습니다. 사기 펀드를 주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특히 분노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전액도 아니고 나중에 이자까지 매겨 환수할 수도 있는 돈을 받고 모든 고소를 취해야 한다는 것은 피해자들을 겁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주장입니다. 금감원 배상 비율이 정해지면 민사소송이나 분쟁 조정이 들어갈 것이고 형사 고소와 고발은 국민의 기본권인데 이 기업은행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제한할 자격이 있느냐라는 입장입니다. 피해 대책위는 당초부터 은행이 약속했던 조건 없는 선지급은 결국 철저한 조건과 강요에 순응해야 한다는 꼼수였을 뿐이라면서 동의서 조항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피해 대책위는 또다시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를 뭐 주장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지금 주장을 했던 거죠? 피해자들은 기업은행이 금융투자업 규정상 전액 자율 배상을 할 근거가 있는데도 배임 가능성과 금감원의 분쟁 조정을 내세우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신속한 검사와 형사 고발을 촉구했습니다. 또 선지급금으로 사적 화해를 운운하면서 피해자를 우롱하는 기업은행에 피해 원금 전액 자율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또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윤종원 행장에게 무거운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 대책위의 금감원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예, 이왕에 뭐 사적 화해를 표방할 것이면 좀 더 피해자들의 마음을 보다듬어주는 그러한 해결책을 내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에 대한 향후 입장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